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Q&A 단독인가요? 네.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데이트 아, 이 아저씨들 저거 스위치 작업 끝나고 뭐 모바일 하든가 뭐 계속 하겠죠. 저 사람들 뭐돈 많이 벌었는데 뭐 DLC 하나 내지 않겠어요? 아, 나뭐 DLC 나올 것 같은데. 입만 사는 아저씨. 네, 모바일 사람들 당연히 알것 같고, DLC로 캐릭터 나올 것 같은데. 갓갓갓을 안 쓴다. 네, 여기서 갓갓갓은 똥붕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랑 하는 것 같은 겁니다. 킹짱 갓붕기를 욕한다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첨탑이 불붕기와 분노로 물들 것입니다. 어쩌라고요? 남북협상 북미 대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 모르겠고요. 슬더스의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슬더스 맨 처음 해봤던 거는 나성님 방송 보다가 아니 이 게임은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세상에 이 게임에 감나빛이랑 치명타가 없대. 아이고씨 존나 갓겜이네 하고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 딱히 그렇진 않더라고. 와, 빛나감도 없고 치명타도 없네. 이거 갓겜이네, 이거. 근데 그거보다 더할 랜덤이 있더라고. 이 게임에 치명타 감나빈이 있었으면 개똥게임이었겠다. 그때 트위치에서 이 게임 별명이 다키스톤이었지. 근데 치명타 없어서 이 게임이 더 나음. 날짜 공지 아했했안 했나? 안 했네. 죄송. 카드 평가 다 하면 유물이랑 승천 난이도 액트마다 나오는 몹들 난이도나 보스 난이도 평가? 보스 난이도 평가 잘 모르겠네요. 조각 모음 바라는 좋다고 하면서 정밀히 구린다는 이유는 뭔가요? 아,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정밀은 망단, 건물, 강폭, 무검,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 놓고, 강폭은 또 개그지 같잖아. 강폭은 안 쓰잖아. 똥카드잖아. 왜 몰라서 묻는 거야? 아, 그리고 정밀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정밀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옆에 조각모음 발화, 발놀림이 정밀보다 두 배는 더 좋잖아. 조각 모음, 발화, 발놀림 이런 애들이 정밀보다 훨씬 낫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정밀이 아예 못쓸 카드는 아니지만 근데 결국에 정밀을 쓰려면은 무검이 아무래도 있어야 될 거고 무검 정밀 정도면은 되게 괜찮지 파워 카드 쓰기에. 아, 미더세 주님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나올 와, 것 같더라. 정밀 사기다. 정밀하다면은 와, 캐틀벨 희귀요물 쳐먹고 야, 저거 불 3개 돌아야 꼴랑 힘사 모르는데 저 역시 정밀. 에, 정밀보단 현금이지. 덱짜는 메커니즘 좀 알려주세요. 필요한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님들 앞에 나오는 몬스터에 대한 모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승천까지 와서 진짜 중요한 거는 광역들이야. 요거는 좀 말을 해야 쓰겄어. 광역딜 안 챙기면은 개노삼, 칼치, 그리고 현두미, 수미턱 세 마리요. 요런 애들한테 그냥 찍도 못하고 죽기 때문에 광역은 꼭좀 챙기세요. 요거는 꼭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 그리고 뭐그 외에 뭐 귀지삐 이런 거잘 넣으시고. 주는 대로 집으십시오, 휴먼.
저도 이 게임 아직 잘 모르겠어서, 1900시간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서, 뭐, 더 많은 얘기를 드리기가 힘들어. 뭐, 아무튼, 약간, 공론,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게, 이제, 빠른 공격 카드 얻고, 그리고 나중에 후반 딜 스케일링 카드가 좀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상성받는 카드들 넣으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아, 그리고 수비 챙겨야지. 수비, 광역 딜 스케일링, 뭐, 요 정도가 중요하지. 그리고, 빠른 공격 카드를 집어야 이제 개노산, 변두미, 뭐 칼지 요런 애들을 좀 상대할 수 있어.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퉁치는 한마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몬스터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 게임인데 이제 어떤 종류라도 카운터를 맞지 않게 다양한 카드를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아예 압축덱을 가서 원턴 킬 내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아까 말했던 광역 스케일링 이런 카드가 되게 다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이 되게 없는지 있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고 중복되는 카드를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 물론 이제 귀지삐 이런 카드들은 좀 두 세 장 넣어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떤 몬스터가 나올 건지를 미리 알고 모든 몬스터에 대응할 수 있게 덱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항상 정밀과 불품기가 좋으시면서 집으시지 않는... 뭔 소리지? 모함입니다. 저는 정밀과 불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다가 라는데 소주 먹고 엔트로피 가니까 엔트로피 날라가더군요. 뭐 그렇겠죠. 해명하라고요?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정밀과 불품기를 싫어합니다. 갓격파는 가시 한 개고 갓갓독은 가시 두 개니까 둘 중 고르라고 하면 갓갓독 고르실 걸까요? 네. 근데 저 아크는 갓격파가 좋고 사일런트는 갓갓독이 좋잖아. 첨탑에서 가장 좋아하는 카드는 뭔가요? 약분? 아니 닉네임이 약분단이잖아. 아이고 약분 좋아. 아 약분 최고. 아 약분 너무 좋아. 와 약분 최고다. 다음 중 화상을 막을 수 있는 카드는? 갓붐기, 짱밀, 금속화, 판금갑옷, 무감각, 냉기구체, 오리아르콘. 아 너무 어렵네. 일단 갓붕기 못 맞고 짱밀 못 맞고 금속화 잘 모르겠고 판금갑옷 판금갑옷 막을 수 있지? 무감각 막을 수 있나? 냉기고체랑 오리아르콘은 막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좀 어렵다. 금속화 판금갑옷 무감각이 좀 어렵네. 휘발성 타면서 무감각으로 방어도가 오르는 게 화상을 막을 수 있나? 금속화는 막을 수 있지 않나? 무감각은 휘발성 얘기하는 거죠. 게으름해. 심장의 고동딜을 막을 수 있는 카드는? 다 턴종이라서 못 막잖아. 몇 승천까지 실력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운발 게임인데. 이 게임 실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발 게임입니다. 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모든 카드 리뷰를 위해 모든 카드가 나오는 프리즘을 짚고 시작하시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똥캐 순위. 아클, 사일, 디펙. 그냥 카드 잘 나오는 캐릭터가 제일 센 것 같아. 근데 일단 디펙트가 좀 똥캐인 것 같아. 아, 디펙트가 좀 똥캐인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디펙트가 좀 똥캐인 것 같아. 디펙트 특집이라도 좀 해봐야 되나? 아예 밀집 잘 뜨고 하면 괜찮긴 한데 밀집이 안 뜨면은 디펙트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첨탄 멀티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멀티 나오면은 PVE밖에 안 되겠죠? PVP는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리빌딩 해야 되는 카드 불뿜기. 불뿜기 말고는 딱히 생각이 안 나네. 저거 증기장벽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증기장벽이 아니라 저 뭐지 저거? 오버클럭. 아, 오버클럭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오버클럭이 좀 답이 없는 것 같아. 딴 애들은 좀 괜찮은데.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것도 좀. 도플갱어. 도플갱어도 좀 리워크를 해야 되지 않나. 솔직히 정밀보다 도플갱어가 구리지. 둘 중에 하나 집어야 되면 정밀집니다. 리빌딩 해야 되는 유물 탑3. 룬십이면 제가 아닐까. 연. 일단 연. 연, 종, 룬십이 면체? 아귀저금통. 아귀저금통도 그럴싸하네요. 룬십이 연, 종. 방울. 아 맞다, 삽. 삽이 오모노인 것 같은데, 삽. 삽구대기. 조선왕조 실룩실룩대 우락부락 스크롤. 개꿀잼인데. 우락부락 스크로브락. 라임 개쩌는 것 같아. 조수한 왕조 실룩실룩. 개웃긴데. 없으세요? 잔혹성과 광폭화는 어떨 때 집나요? 정령밥 줄 때 집지 않을까? 에, 저 두 개 너무 구린 것 같아. 에, 잔혹성은 그나마 저거 PP 할 때 괜찮은 것 같은데. 광폭화는 좀 광폭화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아이 저거 저 너무 구려. 1막에서 딜카드가 안 나왔다고 죽었다고 자주 말씀하시던데 새 캐릭터 쓸만한 딜카드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쓸만한 거는 정하면 안 되고요. 그냥 첨탑이 주는 거 집어야죠. 근데 딜카드가 안 나오면 이게 죽을 수밖에 없어. 저 우어 하는 애가 몽땡이 들고 이러고 있는데 막
스킬카드 찍찍 쓰고 있으면은 뚝배기 깨지잖아. 이럴 때 진짜 답답해. 첨탑이 공격카드 안 줬는데 빨간만 나와가지고 몽둥이 누르면은 얼마나 서러운데 진짜. 이 게임 개 운빨 게임이에요. 아니 뭐 공격카드 안 줘놓고 공격카드 없으면 못 잡는 엘리트를 주는 게 어딨어. 뭐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딜카드 뭐 나오는 거 다 좋지. 진짜 안 나와서 죽으면은 개 짜증나. 비트 한 잘 안 집는 이유. 물음표를 가면은 카드 파밍이 안 돼서요. 그리고 물음표에서 뺨 밑단 거 나오면은 졸라 짜증나. 비탄이 결국에 이게 초반 전투 3개는 쉬운 전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이득이 없고 결국에 큰 이득을 보려면 엘리트를 가야 되는데 엘리트를 가려면 이제 물음표를 가야 되죠.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음표를 가면 카드 파밍이 힘들고 뱀이 나와서 실망하면 저도 좀 게임에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집습니다. 일막에서 딜카드를 뽑기 위해 이 코스트 공격 카드 비율이 차이가 너무 심한 건데 무슨 말이지? 아클 11장, 이 코스트 카드 비율이 캐릭터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11장, 5장, 4장. 특정 행동을 했을 때 효과를 주는 게 많은 것 같네요. 파광은 깡밀집만 깎아버리던지, 사일 디펙은 콤보나 연기가 필수적인데 아클은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네요. 뭐 그러네요. 장문지성. 질문이 아닌데요 선생님. 뭐 아무튼 네, 세 가지 컨셉이 있고 여러 덱들이 나오는데요. 베스트 덱, 워스트 덱 두 가지 정도만요. 베스트 덱이면 역시 가지타락 아님? 워스트 덱? 역시 단검을 얘기하는 것인가?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코멘트를 하기 그런 게 딱히 무슨 덱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덱 이름을 특정하는 거는 별로 안 하고 싶어. 없어져야 할 이벤트 3개. 당연히 뱀 없어져야 되고 뱀 말고 또 뭐 있냐. 없으세요? 아, 포탈 이벤트. 그죠. 찰싹은 이제 괜찮았는데. 포탈 이벤트 진짜 없어져야 돼. 포탈이랑 실망이랑. 황금 우상, 피 묻은 우상은 근데 저거 피 묻은 우상 먹으면 개꿀이긴 한데. 흡혈도 은근히 좋죠. 그러면 결국 워스트 3개 뽑으면은 저건가? 광기 이벤트? 광기 정도 뽑을 수 있겠네요. 칼 날려 강요? 저거 3막에서 나는 뭐시기다. 저거 1막 보스 잡는 거. 갓갓 이벤트 베스트 3개. 갓갓 이벤트 역시 칼 날려 강 이벤트 아닐까? 희귀유물 하나 거의 공짜로 먹는데. 아 저거 단순 우아 이벤트도 베스트 넣을만하다. 그 다음에 정령 이벤트 정도?
풀서비스도 좋고. 베스트는 정하기가 좀 어렵네. 워스트 정하는 건 쉬운데. 성소도 진짜 좋고. 복제 성소는 특히 거의 200골드짜리 이벤트 아니야. 돌리의 거울. 막 불격 10강 찍었는데 복제 성소 나오면은 얼마나 좋아. 정밀 덱짜기 vs 불뿜기 덱짜기 vs 프리즘 덱짜기. 대답할 가치가 없군요. 핑핑이 vs 팸. 뭐 누가 더 빡치냐 이런 건가? 핑핑이가 더 빡칠 것 같네요. 다른 게임들에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드로우 카드들만 해도 아드나 걷어내기처럼 다른 게임이 비슷하게 나왔으면 사기 카드가 되었을 카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가장 크게 다른 점은 PVE 게임이죠, 선생님. 하스, 매덕의 유희왕 다 PVP잖아. 넴. 저는 매직은 안 해봤습니다. PVE인 게 제일 크지. 로그라이트 느낌이기도 하고. 새 댓글 왜 6개나 달렸어? 박치기 대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나은 것 같아. 홀로그램은 손으로 가져오고 박치기는 뽑을 카드 덤이기 때문에 홀로그램이 조금 더 편합니다. 슬더스 폰트 뭔지 아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별말씀을요. 점탑에서 가장 좋아하는 카드는 뭔가요? 불뿜기? 정밀? 아이, 거기서 왜 불뿜기 정밀이 나와? 제일 좋아하는 카드 뭘까? 딱히 좋아하는 카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대단원이라고 합시다. 제 질문 넘어갔어요. 싫어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선생님. 자, 유튜브 질문. 아유, 이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댓글 스트리머에게 힘이 됩니다. 유튜버라고 할까? 유튜버에게 힘이 됩니다. 아, 잠옷 몇 종류나 가지고 계신가요? 여름 옷 3벌에 겨울 옷 2벌 해서 5벌입니다. 여름 옷 하나 더 있어가지고 6벌이었는데 갖다 버렸어. 다 쪼글쪼글해졌더라고. 작년에 입던 팬더 옷 있었는데 팬더가 말라 비틀어졌더라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벌입니다. 몇 종류나 모으실 건가요? 당장은 늙고 병든 팬더 버렸습니다. 태하, 당장은 모을 생각이 없는데 뭐 괜찮은 잠옷이라도 있습니까? 팬더 여름 거 늙고 병들어서 버렸습니다. 겨울 건 아직 있고요. 잠옷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글쎄요. 약간 저 곰이 색깔이 편안한 것 같아, 보고 있을 때. 팬아트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투게더나 저 메일 주소로 컨택해 주시면 됩니다. 20승 전 모든 시드가 클리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 불가능한 시드가 있는 것 같아. 불가능한 시드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승 선이면 불가능한 시드가 있을 것 같아. 제작사에게 바라는 점은? 새 캐릭터 추가. 빨리 이 아저씨들이 모바일로 낸 다음에 빨리 다음 캐릭터 DLC로 내줬으면 좋겠네요. 어서 일해라 빨리.
수수 채팅 중 가장 빡치는 말은? 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지. 벤 때리고 싶은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어. 몰래 벤 때릴까 약간 요 생각도 드네. 방송 끝나고 몰래 벤 때릴까? 왜? 하지만 돈으로 한다면 괜찮습니다. 아 세상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알람 빨리 없어지냐. 아유 여덟덮밥님 2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행복. 약간 평소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싫어하는 것 같아. 약간 좀 약간 그런 성격이야. 뭔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헛소리하거나 뭐 미니 좀 미니 헛소리하면 좀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돈의 시그니처 사운드. 아 이거 출처가 어딘가요? 나 이거 내 시그니처인데 흉내를 못 내겠다. 아 맞다. 딴 게임 할 때 슬더스 얘기하는 거 좀 조금만 자제 좀. 아니 언제 하냐고 좀 묻지 마. 아니 이 게임 하고 있잖아. 돈의 시그니처 사운드. 아 이거 저겁니다. 저 그거 골핑 오버릿. 골핑 오버릿 월드 랭킹 1등 했을 때. 어 1등 찍었을 때 스피드런. 패배 특집 이런 거 없나요? 전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약간 좀 인력이 모자란 것 같아요. 아 매일 방송하니까 좀 시간이 없네. 패배 몸집 하려면 이거 생방이 패배 특집이지. 슬더슬 디펙터 금지단어 없담. 좋은 생각인데. 생방의 패배 특집입니다. 맨날 저요. Let's be NT be a basis and a topology. If T가 B의 그 시기일 때 then the 버시기 거시기 어시기 버시기. 컴백스에 관한 논리인데 과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뭔가요? 중복 질문이네요. 딱히 뭐가 좋다 생각은 없는데 저 곰이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할나 해볼 생각 없냐고요? 전에 다 했어요. 나 할나 저거 찰란작도 했는데. 첨탑에 방령이 된 이유가 재밌어서 하다가 개빡쳐서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할나는 찰란작도 했지. 아님 다른 이유가? 처음에 1번이다가 3번이 된 거 아닐까? 2번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개빡치면 안 해야지. 브이로그 같은 거 안 하실 생각인가요? 사생활 이군가? 제 사생활 지금 전부 트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게임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게임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게임하고 자고. 사생활이 없어. 자는 시간 빼면 다 트위치입니다. 진짜 사이버 망령이잖아. 이제 트위치 망령인데 나 지금 트위치에 안 하는 시간보다 트위치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중깔라 하는 날이 사생활인가? 비결이 뭔가요? 불풍기 종 정밀 왜 안 하세요? 이거 불풍기 종 정밀이 진지한 질문인가? 일단 불풍기
밸류가 너무 약해서 저그이 게임에 5장 드로우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이 밸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도무지 쓸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종은 저 저주가 3장이나 들어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불풍기 안 쓰는 거랑 비슷한 게예 가끔씩 어? 저 양초 있다고 저주 집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저주 한 장이 드로우를 막고 이게 엄청 커요. 진짜 엄청 커 이게. 그래서 꼴랑 유물 3개 받는다고 저 똥카드 3개 받는 거는 좀 타산이 좀안 맞아요. 뭐 가지 나오는 거 아니면은 이거 진짜 커. 카드 한장 드로우 덜 보는 게. 그래서 종안 집고요. 양초 룸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할 만하겠네요. 그리고 정밀은 아까 얘기했었지? 슬더스 외에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글쎄요. 플레이 타임으로 따지면은 아마 제 인생 플레이 타임 매겨보면은 오버워치 1000시간 넘었고 그리고 마비노기 아마 1000시간 넘었을 것 같아. 아이고, 아이, 네드미르님. 비트응원 감사합니다. 오버워치 마비노기, 그리고 판타지 마스터즈. 요 정도가 제 플레이타임 상위권일 것 같네요. 아, 뭐야, 저걸 어떻게 들어요, 선생님. 뭐야, 저거 어떻게 들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으아! 와, 투배럭 성공. 아이, 무령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팅창에 복사해서 올리세요. 와, 더블배럭. 소드걸스도 좀 했었죠. 아무튼 플레이 타임으로 보면은 그렇고 마비노기는 좀 접은 지 오래됐어요. 플레이 타임으로 보면 그렇고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게임 저거 케이브 스토리 저거는 제 닉네임이 왜준 거론지 케이브 스토리 때문이지. 흰굴 간 이야기. 고전 게임이라서 지금 하면은 막 그렇게 재미진 않을 거야.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감명 깊게 했던 케이브 스토리. 요 정도 좋아하는 게임이 아닐까? 많이 했던 게임이랑 좋아했던 게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펜무? 아니, 팬티 색깔 물어보는 질문이 왜 이렇게 많어? 나만 알고 있을게요. 각 직업별로 가장 선호하는 컨셉. 가장 손이 안 가는 컨셉. 선호하는 컨셉? 약간 20승천 올라와서는 가지 타락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15승천 할 때는 아 가지 먹으면 노잼임 하고 가지 안 먹었었는데 아 20승선 오니까 가지 타락이 너무 재밌다. 에 가지 타락 짚으면은 진짜 개꿀잼임 진짜. 게임 너무 재밌어짐. 가장 손이 안 가는 거는 뭘까? 불태우는 일격? 불격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나 이거는 좀 컨셉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기가 그런 게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 게임 주는 대로 짜는 거잖아. 아, 웬만하면은 다 하고 싶어요. 어떤 컨셉이든 간에 어떤 덱이든 다 짜보고 싶죠. 유리칼을 잘안 쓰는 이유는 저 유리칼 나오면 다 집는데 근데 이게 유리칼을 제가 안 집었으면은
아마 다른 카드가 더 좋아서 안 집었을 거예요. 유리칼 당연히 집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덱이 짜지고 나면은 약간 공격 카드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구간이 와요. 아마 그때 안 집었지 않을까? 약간 딜 카드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정체기가 있는데 고럴 때 나왔으면은 아마 안 집었을 거예요. 치코리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상향안을 생각해 본다면 단독 카드 다 빼면 강해지지 않을까? 단독 카드 다 그냥 카드 풀에서 제거하면 강해질 것 같은데. 아니면 타수 하나씩 지우던가요? 일단 치코리타가 슬픈 게좀 연계를 강요하는 카드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저거 전문성 하향 먹고 너무 안 좋아졌고 저거 집중 특히 똥카드고 그리고 도플갱어나 강철의 폭풍 같이 좀 되게 쓸모없는 카드가 많아요 얘가. 이런 것들만 조금 상향해주면은 충분히 강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또 치코리타가 그렇게 승률이 낮은 캐릭터는 또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를 상향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쓸모없는 게 많아요 캐릭터가. 압도 정도는 괜찮은데 압도 정도면 괜찮죠. 도플갱어에 비하면 승률 낮은 애가 디펙트죠. 존카드만 쓰면 은근히 승률 되지. 집중해서 플레이하면 20승 차 승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심장 안 가고 하면은 한 20, 30% 나오지 않을까? 심장 가면은 10%든가 뭐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심장이 너무 빡세. 이게 심장 안 가면은 그냥 대충 엘리트 안 되겠다 싶으면 엘리트 안 가고 그냥 보스만 잡는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좀 승률이 오를 것 같은데. 아, 웬만하면은 심장을 가기 때문에 아, 그냥 뽕맛 보고 싶어서 심장 안갈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심장을 가거든요. 심장을 가다 보니까 승률이 엄청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심장 개어려워 진짜. 약간 심장 가면 덱을 거의 정해놔야 될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렵다. 아무튼 20, 30%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심장 난이도는 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심장은 저건디 그 엔드 컨텐츠다 보니까 창방이랑 심장 너무 답도 없어. 그저 상자 유물도 하나 날려야 되고 모닥불 하나 날리는 게 되게 커가지고 심장 가면은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이거는 아직도 적응이 잘안 되는 게 아직도 심장이 어려워. 정멜이랑 똥뿌기 중에 뭘더 좋아해요? 아니 뭐뭔 소리야 이게. 정멜이랑 똥뿌기랑 비교하면은 정밀이 당연히 좋죠. 뭐 매일 유튜브에 클리어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뭐 주작이 아니야. 그냥 그 정도는 깨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이 어렵긴 어려워. 슬더스 캐릭터들로 만화 그려보시.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만화 그리는 건 어렵잖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좀 힘들지 않을까?
프리즘 정밀 좀 고르세요. 프리즘 고르겠습니다. 프리즘은 재미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성능과 별개로 가장 애정 있는 첨탑 카드. 딱히 없는데요. 다 그지 같던데. 애정 있는 카드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캐릭터, 보스, 유물. 가지 정도 좋지 않을까? 아, 님들 베타 카드 되게 귀엽지 않음? 이런 거 좀 애정 생길 만하지 않음? 커여운 카드들. 이런 거 겁나 커엽잖아. 카드 집을 때 왜 집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설명충 컨셉도 부탁해요. 예, 이번에 하려고 해요. 근데 좀 길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원트 못할 거라서 리트라이 몇 번 하면은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 뭐 어쨌든 해봅시다. 전에 했을 때는 너무 옛날이어서 이번에 또 최근에 패치 여러 개 되고 했으니까 설명충 영상을 조만간 찍어보죠.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푹신해서 좋아하는 건가요? 귀여워서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잠옷 산 게 옷이 없어서. 이거면 이제 컨셉인데요 하면서 똑같은 옷 맨날 입어도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과로님은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요? 할 거 아니야. 실제로 잠옷 사기 전에는 똑같은 것만 입었지. 뭐 어쨌든 이제 그냥 이거 입으면 옷 안 사도 돼. 개꿀. 가성비 굿. 게이밍 슈트 개꿀인 것 같습니다. 작업복 게이밍 슈트. 킹뿜기 덱은 언제쯤 보여주실 거죠? 맨날 좋다고만 하시고 막상 보여주진 않으시네요. 제가 언제 똥뿜기 좋다고 했습니까? 이거 모함입니다. 무슨 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똥뿜기 좋다고 한 적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채팅방 들어왔는데 채팅이 안 쳐지는 거임. 그러면 이제 졸업한 겁니다. 본인 영상 중에 제일 보기 좋은 것과 싫은 거. 제일까지는 없고요. 그냥 종류를 따지자면은 행복 첨탑했던 것들 보면 좋고 옛날 영상들은 좀 보기 싫어요. 옛날 영상들 보면은 카메라도 안 좋고 마이크도 안 좋고 뭐 이것저것 안 좋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좀 기분이 별로야. 네, 저야 뭐 스트리머니까 영상이 재밌게 잘 나오면 제일 좋죠. 후파 덱을 짤 때 후파를 몇 개까지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많게는 4장까지 넣어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적었지. 드로우 재량이지. 덱에 드로우가 얼마나 많이 받쳐주냐 요거에 따라서 많이 넣을 수 있는데 많이 넣어봤자 한 4장 정도면은 최대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2개 3개 정도 넣고 드로우가 많으면은 뭐 한 4개 정도까지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드로우가 잘 안됐다 싶으면은 2장 3장 정도? 벤치프레스 몇 개 칩니까? 이거 키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몇 개인 게 중요한 건가?
키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님 3대 몇? 게이밍 슈트 중에서 제일 커엽다고 생각하는 옷이 뭔가요? 때걸룩이 얼굴이 귀여운 것 같던데. 없으세요? 가평은 했으니 덱평가 어떤? 직업별로 덱 몇 개 알고 키카드 난이도 덱퍼 완성 난이도 같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첨탑이 주는 대로 짜야 돼서 저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닌 게 이 게임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가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나 이거는 있지. 이거는 중요한 거긴 하지. 아니 힘 컨셉 방어 컨셉이 어딨어? 힘덱은 방어 안 올려요? 아니 뭐 방어덱은 힘 안 올려? 아니 뭔 소리야. 아무튼 이런 건 이제 이 게임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어떤 카드가 어떤 카드랑 상성을 가냐 이런 거 알 때는 좀 중요하긴 하죠. 초보자가 하는 실수가 하고 싶은 덱 정해놓고 카드를 집으면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배우는 과정이죠. 초반에는 어쨌든 어떤 카드랑 어떤 카드를 집어서 덱 파워를 올려야 될지 이거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덱 종류를 정해놓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난 잘 모르겠어. 무슨 덱을 어떻게 불려야 될지. 만약에 저거 아이언클레드 엑소디아 무감각 타락 어둠의 폭 그 다음에 저거 몸통 박치기 바리케이드 인피니티 스톤 이거 다 모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나오면은 다 집는 게 맞지만 다 나오진 않잖아. 뭐 그 중에서 뭐 세 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다 나왔는데 스킬 카드가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결국에 이 게임 하면서 즉석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게임이 그만큼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 덱을 정해 놓는다는 게 좀 그래요. 뭐 근데 일단 그렇게 쉬운 그 조합에 대해 그 아키타입이라고 합니까? 그걸 정해 놓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 그게 이 게임을 배울 때 도움이 되지. 바로시 폭죽 버서스 전타 버서스까지 타락 버서스 대단한 최고의 뽕맛은 뭔가요? 뽕맛으로만 따지면은 폭촉이 아닐까 싶어요. 폭촉이 일단 숫자가 높잖아. 전타보다 폭촉이 숫자 더 높아. 막 십몇만 막 데미지 이렇게 이 뽕맛이 잊을 수가 없죠. 전타 타격감도 행복.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그래서 덱평가는 좀 그래요. 그래도 뭐야 이거. 선생님 저의 벤카운트는 몇층가요? 살려주세요. 특수의 수면권을 보장해주세요. 벤입니다. 나가세요. 지금 조회하면 0일 것 같네요. 아 수학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도내하면 속이야 돼. 아 뭐 아무튼 그래서 덱평가는 좀 그래요. 근데 초보자를 위해서 저런 덱에 대한 그 단순한 그 타입을 제시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슬더스 졸업 기준이
1캐릭 20 심장클, 도전과제 올클, 3캐릭 20승천 올클 어떤 건가요? 2번으로 합시다. 2번. 근데 2번 하면 이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아, 2번 하면은 이것만 포함되나? 아, 이것만 포함되는구나. 2번 안에 1번이 들어있어. 단도덱 왜 싫어하시죠? 단도 따위를 덱이라고 부르니까 싫어하죠. 단도 뒤에 덱을 붙이지 마세요. 단도? 단도 그러면은 단도구나. 단도 덱 이러면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면서 아니 거기 단도 뒤에 덱을 붙이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왜 덱한테 단도라는 수식어를 붙이세요? 그 덱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냥 덱 앞에 단도를 붙이지 마세요. 단도 그냥 단도라고 부르세요. 이거는 엄격 근엄 진지해져야 된다. 덱 앞에 단도라고 붙이지 마세요. 단도 뒤에 덱이라고 붙이지 마세요. 덱단도라고 하지 마. 덱단도가 뭔 소리야. 뭐 아무튼 단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 거는 난 단도덱이야 하면서 독카드네 난 단도덱이니까 독 안 집어야지 이런 걸 싫어하는 거지. 독업진 덱 하지마. 그니까 그냥 단도 쓸 수 있어. 단도 쓸 수 있는데 단도 쓸 수 있지. 당연히 단도 쓸 수 있지. 근데 이제 난 단도덱이니까 독 안 써야지 이게 싫은 거지. 그게 뭐한 짓이야 그게. 독업진 제발 하지마.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게 독덱과 독업진덱 두 가지만 있다고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단도덱이라고 정해놓는 게 싫은 거지. 단도도 쓰고 독도 쓰세요. 요즘은 항아리 몇 분 컷인가요? 요즘도 3분대는 나오죠. 가끔 2분대 나옴. 대단원도 독업진인가? 독은 없지만 찐따는 아님. 똥뿜기 이딜로 상향되면 쓰나요? 이딜로 상향되면 쓸 것 같아요. 하루에 3개씩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명령이고 협박입니다. 3개씩 올리면은 다 보기도 힘들걸요. 그런 당신을 위한 생방 어떤? 생방이나 킹시복이 어떻습니까? 뭘 믿고 지금까지 했던 덱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덱은 무엇인가요? 1900시간 정도 하니까 이게 딱히 기억에 남는 덱이 없다. 하루엔 편이라서 모자라다고요? 하루 두 편 하면은 제가 다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위치의 킹시복이 어떻습니까? 킹시복이 연금. 최근에는 연금 기억에 남네요. 5연금 덱. 그 다음에 뭐 저거 폭풍 디펙트도 기억에 남고 최고점 찍었던 거 기억에 남는 게 좀 맞나? 적나? 2. 중하 유하 3. 가장 만나기 싫은 엘리트. 각 층마다 가장 만나기 싫은 엘리트. 1막은 보초기가 싫고 2막은 칼찌가 싫지. 3막도 칼찌가 싫고 덱마다 달라요. 근데 덱마다 다른 덱에 뭐 똥공격불 이런거 있으면 보초기 잡기 편하지. 빨간맛도 덱만 좋으면은 한대도 안맞고 두 턴만에 잡을 수 있는데 체력이 워낙 낮아가지고
근데 대개 스킬밖에 없으면 공격 카드 없으면 뚝배기 깨지는 게또 빨간 맛이고 결국에 대개 따라 다르죠. 근데 약간 평균적으로 1막은 보초기, 2막은 칼지, 3막도 칼지 약간 유혹에 좀 평균적인 것 같아. 카드 평가 Q&A는 회사 관계자 한 명과 같이 아니 메가 크립 보고 있습니까? 슬더스 매번 하면 가끔씩은 질리긴 할 텐데 어떤 요소가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복 질문인데 캐릭터 DLC 빨리 신캐릭 슬더스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조합 완타 잘 모르겠네요. 평소에 하던 일반 모드, 커스텀 모드, 미션 게임 중 무엇을 가장 재밌게 하시나요? 일반 모드 재밌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미션도 가끔 하면 재밌지. 직업별 쓰레기 카드 탑3 셀프 방향안 불풍기 데미지 올려야 되고 광폭화는 아예 효과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답이 없는 것 같고 불태우는 일격 시드 영향 좀 덜 받게 바꿔야 돼. 이거 답이 없어. 아니면 강화 몇 번만 해도 쓸 수 있게 해주든가. 얘는 좀 개노답. 녹색 카드도 많지만 도플갱어 개술 먹고 강철의 폭풍 정말 술 먹고 그 다음 집중 뭐 답이 없어. 굳이 뭐 바꾸자면은 도플갱어는 이득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강철의 폭풍은 뭐 코스트 낮추든가 해야 될 것 같고 집중은 너무 쓸모없어. 차라리 코스트 하나 얻더라도 좀 집중이 제일 답 없어. 전략가가 희귀에서 특별로 내려오면서 집중이 쓰레기 됐어. 디펙트는 역시 오버클럭 아닐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없더만. 오버클럭은 아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카드를 합하기가 그래도 오버클럭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짜 이 카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카드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끌거내기가 하위 모버려서 개짜증나. 끌거내기 좀 답 없는 것 같아. 디펙트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마음 같아서는 파괴광선도 좀 리워크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나쁜 카드는 아닌데 좀 너무 쓰기 힘들어. 약간 다른 카드의 베타적인 카드들은 좀 쓰기 힘들어요. 긁어내기나 파괴광선처럼 약간 좀
다른 카드들이랑 어울리기 힘든 카드들이 쓰기 힘들어. 불격 같은 애들도 그렇고. 전략가 특별이었죠. 아, 희귀여서. 희귀에서 특별로. 아, 취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방송해야죠. 스트리머도 직업이야. 아, 뭐 여기서 취업은 직장 다니냐 이런 얘기겠죠. 근데 뭐 일단 스트리밍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취업하실 생각이 아니라 일 때려칠 생각 없냐 이런 얘기 아니야? 캐릭터 3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 저는 그냥 카드 잘 주는 캐릭터가 좋아요. 운빨겜. 그 밖에 모드로 했던 캐릭터 중 기억에 남았던 모드. 포커 플레이어 모드나 저거 최근에 아스트롤 하죠? 저거 좀 기억에 남네요. 아스트롤 저거는 카드가 움직여서 기억에 남어. 아이 카드 움직이는 모드 재밌네. 캐릭터마다 가장 사기라고 생각하는 카드 하나씩. 아, 뭐 아드레날린 재물이겠죠. 재물은 뽑을만한데 아드는 조금 애매하긴 하다. 아드보다는 시폭이나 유령의 영상이 좋으려나? 어서오세요. 형상, 시폭, 아드 세 장 나오면은 고민 되게 많이 할 것 같다. 아, 아드는 고민 안 할 것 같다. 시폭 형상 같이 나오면 좀 고민할 것 같다. 디펙트 최고 존엄은 뭘까? 역시 메아리인가? 메아리가 아닐까 싶어요. 메아리가 제일 좋아. 메아리가 진짜 좋은 게 덱이 좀 구려도 메아리 하나로 바로 밸류 떡상할 수 있어. 창공지능 특 헬로월드만 나옴. 지코리타 디펙트 빨간맛 중에 제일 정가는 캐릭터는 뭔가요?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아니라 정가는 캐릭터인가? 뭔가 디펙트가 좀 똥캐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정감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디펙트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 옆에 나머지 두 캐릭터에 비해서 좀 다채로워요. 그래서 어려운 건가? 아무튼 디펙트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두꺼운 덱도 되고 얇은 덱, 순한 덱도 되고 뭐 힘 덱도 되고 뭐 힘 덱은 안 되나? 뭐 아무튼 재밌어요. 각 색깔 및 무색 카드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카드 효과. 아, 얘는 드로우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아이언클래드는 뭐 추가될 거 없어 보여요. 얘는 적배 캐릭터 수준 진짜. 지코리타는 캐릭터 자체가 드로우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드로우 카드가 하나쯤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전문성을 상향을 해주든가. 이런 카드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적 같은 거. 드로우가 조금 더 있어야 돼 얘는. 전문성 강화전에 강화가 8장에서 7장으로 너프 먹었어요.
바란에는 오버클럭이 막히든가 아니면 오버클럭이 화상이란 같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추가되자 돼야 되지 않을까? 재활용이요. 극혐. 유물평가 생각 없으십니까? 유물평가 할까? 썸네일은 누가 그리는 건가요? 아, 제가 그리거나 슬더스 카드 쓰고 있습니다. 모드 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장은 딱히 생각이 없네요. 모드 만들어볼까? 아, 폭탄 평가요? 폭탄 모드 만들 생각은 당장은 없는데 폭탄 아 폭탄 굉장히 세요. 좋은데 이게 200원 값어치는 좀 못하는 것 같은데 200원 값어치는 좀 못할 것 같아요. 폭탄이 충분히 세긴 해. 절반 석세 달력. 야, 너무 비싸. 저거 상점 무쇠카드 가격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손도 못 대겠어. 프리즘 짚고 필드에서 먹읍시다. 가격 제외하고 보면은 당연히 좋죠. 딜 엄청 세. 저랑 사귀어주 세상에 와 고백 받았다. 집에서 게임만 하는 28살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슬리니를 위한 공략 같은 걸 찍을 생각이 있나요? 지금 카드 평가하는 게 공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조만간 투머치 토커 모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과설명하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근데 그때 20승 선으로 할지 15승 선으로 할지 이거 약간 좀 고민되네요. 20승 선하면 나도 못 깨서 이게 공략이 안 되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캐틀벨 vs 정밀. 캐틀벨이 좋지 않을까? 20승천 솔직히 운빨이잖아. 이거 20승천 절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캐틀벨 대 정밀이면은 캐틀벨이 낫지. 20승천 승률 절반 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 플레이어 중에. 아지타락 vs 오폭풍불 병폭방열. 미라손 있으면 오른쪽이지. 미라손 있으면 오른쪽 합시다. 1층 무감각이요? 20승선에서도 1층 무감각 찍어요. 미라손 있으면 오른쪽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술 들고 가면 술 마시냐고요? 저 아싸라서 집에밖에 안 있어요. 방구석에서만 술 마십니다. 카평 Q&A 투머치 토커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오네요. 넴. 그리고 오펜 뭐인가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향후 방송 계획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게임 하고 싶습니다. 예. 많은 게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가로시는 15승천이 막 컨텐츠일 때 15승천 즐기라고 만든 거 아니라고 운빨만 게임이라 했다가 20승천 나온 후 15조밥 됐다. 그럼 25승천이 나오면 20승천 조밥 되잖아. 아니거든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펙트하. 아니야. 아니야, 이씨. 아니야, 어떻게 20승 선인 밥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20승 선도 지금 거지 같은데, 25승 선 나오면은, 아, 답도 없다. 헛소리 스택 1스택 사야죠. 예전에 땡컨 옷만 있을 때는 귀찮아서 안 빨고 입었다? 아니, 당연히 빨고 입죠. 이거 여름 옷이야. 금방 말라요. 치콜리타 파워카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치콜리타 파워카드는 괜찮지 은근히. 좋음. 별로 안 좋음. 개 좋음. 안 좋음. 개 좋음. 별로 안 좋음. 좋음. 개 좋음. 쓸만함. 쓸만함. 개 좋음. 최고임. 요 정도. 괜전이 최고지. 괜전 미만 잡이지. 마름쇠도 좋고, 무검도 좋고, 발놀림 정말 좋고, 유독가스도 좋고, 정밀 좀 별로. 은근히 치콜리타 파워카드가 괜찮아. 능지처참도 좋죠. 찬성 유령영상. 유령영상도 정말 좋고. 형상빨로 깨는 것들도 많잖아. 전반적으로 파워카드 괜찮다고 봐요. 디펙트 심장에서 죽는데 방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좀 고민이 많아요. 디펙트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일단 냉기 밀집이 최선이 아닐까, 약간 좀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냉기 밀집이 일단 최선인 것 같아. 얘는 힘 깎는 게 없어서 연타 너무 아파. 그때 알고리즘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네,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디펙트 너무 어려워요. 나머지 두 캐릭터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것 같아. 와,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와. 감사합니다. 스네코 하위모 덱은 색이 어떤가요? 구체 덱이랑은 영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덱을 한다면 어떤 카드가 쓰기 좋을까요? 스네코 하위모 최근에 한번 했었는데 아직 유튜브에 안 올라갔나 보네. 어, 그냥 코스트 높은 게 좋죠. 스네코 하위모면. 어, 최근에 스네코 하위모 올라갔을 텐데. 최근에 찍어서 나중에, 되게 나중에 올라갈 것 같다. 하위모 두 개 연코돼서 머머리 두드려 패고 그랬는데. 어, 결국 그냥 고코스트 넣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빙하 넣고, 뭐 역장 넣고, 유성 타격 놓고 뭐. 디펙트 공략 영상 가능한 거요. 저도 디펙트 너무 힘드네요. 저거 A02 A20 보실? 그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공략이라고 찍은 건데 일단은 실전 강의 아닙니까? 근데 뉴비가 보기엔 좀 플레이 속도가 빠르긴 할 거야. 으센션 0부터 으센션 20까지 그거 보면 될 것 같은데. 공략 영상이잖아. 똥맛 카레 vs 카레 맛똥. 이거 바보같이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카레가 낫지 않을까?
아, 그래도 똥맛 카레가 낫지 않을까? 카레 맛 똥은 진짜 똥이잖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은 전자가 나을 것 같아. 심장 흑염색. 정수리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아유, 풍성해. 풍성풍성칠. 아, 최고다. 지코리타가 가장 좋은 것 같던데, 비정상인가요? 아니요, 비정상 아니에요. 실제로 사일런트 승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사일런트 협회에서 지금 연막 부리는 겁니다. 총안 고르는 이유가 아까 했었죠? 어느 쪽 엉덩이가 더잘 지나요? 때려봐야 알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각막에서 가장 센 일반 몹 엘리트 보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반 몹은 아까 얘기했었지. 아니, 엘리트는 얘기했었지. 일반 몹은 일막은 저 빨간 히오랑 저 녹색 슬라임 같이 나오는 거고, 2막은 당연히 고구마 버섯이고, 3막은 뭘까? 3막은 현두미인 것 같아. 현두미 미친 9 곱하기 2두 마리에다가 한 마리 11딜 들어오면은 제작 돌아버린다. 3막 대걸레 암 정도 어렵긴 한데, 솔직히 3턱이 제일 힘든 것 같아. 3턱 좀 하향해야 돼. 기생충이랑 암종은 그래도 3막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파밍 좀더 하고 갈수 있어. 근데 현두미는 3막 올라가자마자 나와서 졸라 좁혀. 3턱도 이제 어려운 몹 풀에 있어서 3막 초반에 안 나올 텐데, 현두미는 3막 초반에 나온단 말이야. 진짜 끔찍해. 부활도 안. 보스는 캐릭터마다 좀 다르죠. 덱마다 다르고. 통계적으로 1막에서 아크리, 저 뭐냐, 육강령한테 힘들고, 사일런트가 슬라임한테 힘들고, 그렇습니다. 디펙트는 잘 모르겠네. 캐릭터마다 다르고 덱마다 좀 달라요. 방송 시간 외에는 부산 사투리 쓰시나요? 아니요. 아싸들은 사투리 안 써. 1막에서 카드 집을 때 완성 덱을 생각하면서 집으시나요? 미지요? 미지도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아까 워스트 미지 3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뱀이랑 저 워프 이벤트랑 저거 피무드 누상 이벤트. 그리고 좋은 미지는 뭐가 있을까? 광기도 안 좋지. 좋다고 생각하는 미지는 뭐가 있을까? 많지. 좋은 미지 되게 많죠. 정령도 있고, 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 뭐, 성소다 등등. 1막에서 카드 집을 때 완성 덱을 생각하면서 집나요? 아니면 가성비 좋은 녀석들 위주로 집나요? 아, 둘 다예요.
둘 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모든 전투에 대응할 수 있는 덱이 나와야 돼. 그래서 카드를 좀 많이 넣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말했던 두 가지가 다 필요해. 물음표 가는 게 좋은, 물음표 가는 게 좋은지 전투 가는 게 좋은지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것도 아까 비탄이 얘기할 때 했었는데 전투가 웬만해서는 낫죠. 근데 물음표가 더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건 운빨이라서. 본업이 뭔가요? 놀랍게도 스트리머입니다. 정말 놀랍군. 전에는 게임회사 다녔었고요. 지금은 스트리머지. 게임회사 다니다가 게임회사가 폭삭해버렸어. 아, 태아 어서오세요. 폭삭해버리고 집에서 트위치 보다가 나도 방송해야지. 아, 그래서 본업 태수입니다. 태수리머. 미간 노출 방송 실태 규명. 세계 직업 중 가장 재밌는 직업은? 디펙트가 재밌는 것 같아. 가장 쉬운 직업은? 아크린가? 몇 살이신가요? 92년생입니다. 28이지? 아닌가? 28 맞지? 92면 28이죠? 니오랑은 무슨 관계이십니까?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단도덱이 살아나려면 어떤 덱을 짜야 할까요? 아니, 아, 왜 자꾸 단도 뒤에 덱 붙여요? 아예 덱이란 단어랑 단도란 단어 섞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쓰시라고요. 독도 쓰시고 그냥 다 쓰세요. 왜 그걸 안 써? 힘의 10%만 사용한다. 뭐 그런 거임? 나는 독을 쓸 수 있지만 널 사용될 때는 독을 쓰지 않도록 하지. 아니 그냥 둘 다 쓰세요. 아니 뭐 단도덱이야. 그런 게 어딨어. 힘숨진이야? 안 그래도 지코리타 약한데 그냥 있는 거 다 써요. 단도할 때 좋은, 단도 상성 좋은 건 역시 수리검이죠. 특히 독, 맹독이랑 망단 수리검 이 정도면은 거의 클깍도 볼 수 있지. 그림 넘나 커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길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났지? 아로시님 너무 커여운 것 같아요. 크게 보여주세요. 아, 뭐야 이거. 이 짤 뭐야.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짤 뭐야. 귀엽다. 정밀 단도 들고 부들대는 짤. 땡컨 불이 크로마키 됩니다. 아니 그 앞에 인형이요. 뭐요? 으악 너무 커. 아, 님들 저 이제 밥 먹을래요. 과로님도 편육캠 해주세요. 아!
편육캠이면은 약간 더... 더 이런 느낌인데. 편육캠. 끝. 안녕. 유바 유튜브 바이라는 뜻.